네, 전국에 계신 통신 서비스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통신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중계방송 슬기로운 통신 서비스 이용 생활 저는 캐스터 김인광입니다. 제가 도움 말씀에 박경윤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경윤입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오늘 키워드로 오늘 살펴볼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통신 서비스 이용 생활을 위한 키워드 샵 26억, 샵 비닐장갑 그놈 손, 샵 누구나 당할 수 있다입니다. 아, 뭔가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자, 키워드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샵 26억 함께 보시죠. 뭐 평범한 가정주부님 같아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 네, 요즘 주부님도 굉장히 바쁘시죠. 자, 어떤 일이 좀 펼쳐질까요? 궁금합니다. 예. 아, 지금 문자가 온 것 같은데요. 캠핑 용품? 나 이런 거 뭐 샀나 보네요. 근데 기억이 없는 건지 일단은 우리 주부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족 중 누가 산 것 같은데 어? 아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랍니다. 뭔가 다른 집으로 배송될 게 오배송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선 요 정도 상황만 봤을 때는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주문한 적이 가족도 다 없다니까 일단 전화 확인을 하나 보죠. 그쵸. 여보세요? 네, 서울중앙대 사재민 수사관입니다. 네? 택배 기사님 번호 아니에요? 이 번호로 수사관이 받았어요. 문자가 왔는데? 근데 뭔가 냄새가 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예. 지금 여기 어딘 줄 알고 전화를 하신 겁니까? 택배 시키신 거 맞습니까? 아니,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일단은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전화 그냥 끊으셔야 돼요. 확인해 보려고 할 건데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과 가족분들께서 택배를 시키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도 많이 뉴스에서 보던 그런 전개 상황일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온다고 해서 확인자 전화를 했는데 택배 기사님 그거 저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이거 완전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예. 전화를 통해서 뭐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에 이를 범죄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일단은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 택배나 대출을 믿기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요 전화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전화를 그냥 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만낙한 사람들은요 계속 들어줘요. 그래서 착하게 전화 끊으려고 아니에요 저 바빠서요 근데 계속 말 걸면 아니에요 하고 듣고 있다가 당한단 말이죠. 자 이어서 어떤 상황인지 더 확인해 보시죠. 택배가 온다고 문자가 와서 예, 확인 전화 걸었고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계속 통화를 합니다. 옳다구나 싶은 거죠. 이제 이쪽에서는 걸려들었죠. 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지금 범죄자들한테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번호는 저희가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을 추적하기 위해서 함정수를 10원 넘게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네, 옆에 보니까 지금 공범이 있어요. 전화 끊어야죠. 그럼 일단 저희 검사님께서 선생님 계좌랑 개인정보를 확인해보고 선생님께서 지금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옆에 검사라고 하면서 또 다른 공범에게 지시한 거죠. 공모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굉장히 흐려지고요. 네. 가족들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더 현실적인데 그쵸. 혼자 전전긍긍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선생님이시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첨단범죄수사팀 예.
어디서 또 이런 단어를 또 잘 가지고 와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당황해서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미 목소리가 네, 울먹이시잖아요. 예. 이정원 씨 계좌에서 거액이 분분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혹시 최근 선생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 네, 그런 거 아니고 얼마 전에 아빠한테 그 물려받은 유산이 팔려가지고 그 잔금이 저한테 입금된 거였거든요. 아 신났어. 파이팅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서 계좌에 있는 유산이 상속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선생님 계좌에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땐 저희로서도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시겠죠? 아, 예? 아, 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금감원 직원들이 돈을 회수하라고 할 테니까 거기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네? 금감원까지 나왔어요. 뭐 많이 나왔어요. 수사관, 검사, 뭐 금감원 난리 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영상을 봤습니다. 등장인물 참 다양했죠? 검찰 수사관, 검사, 그리고 금감원 직원. 뭐 이게 다 모으면 보이스피싱계의 블록버스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신 화면은요. 지난해 실제로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건데요. 보이스피싱 일단 9명이 함께한 일입니다. 예. 50대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이 금액이 총 26억 원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 샵 26억 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단일 보이스피싱 사기 중에서 최대 규모 피해 금액을 기록한 사건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무려 9명이나 되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치밀한 역할극을 벌이면서 피해자를 속였고요. 피해자에게 거액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게 만들어서 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요새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계좌 추적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송금하는 대신에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네, 계좌 추적의 이유도 있지만은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된 지연 인출 이체 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100만 원 이상 입금 시에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출금 이체를 30분간 지연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순간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채 송금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2차적인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30분 안에 좀 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 요게 30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자, 금융기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온라인 뱅킹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검찰,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체크를 하면 좀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흔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체크하는 거에 있어서도 없음에다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수사관, 검사, 금감원 전화 받았는데도 그렇죠. 예. 거액을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융기관 직원에게 예.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킨 대로 이민자금을 찾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이런 방법으로 일당들이 돌아가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갔고요. 네. 심지어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피해자를 대면해서 대화까지 나눈 뒤에 돈이 든 여행 가방을 건네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건 뭐 대범한 건가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피해자 아파트 단지 안에 CCTV도 다 있을 텐데 범인이 직접 아파트까지 갔다. 이거 그럼 CCTV 좀 돌려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보이스피싱 일당 8명을 검거하는 데는 성공을 일단 했습니다. 아, 오케이. 거기까지는 네. 좋아요. 자, 안타깝게도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주범. 아. 자, 검거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예. 이 피해액을 되찾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앞서 키워드가 샵 26억이었습니다. 26억 정말 큰 돈이죠. 사면서 직접 본 적도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는 정말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선 전화로 검찰이나 금감원 등 기관이라면서 송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말에는요. 대응하지 마십시오. 예.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전압이 문자로 대출을 건의하는 경우에 자 역시 무대응하거나 먼저 금융회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아 근데 그게 참 이렇게 말로는 쉬울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접하면 어떻게 이런 수법에 속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게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아 진짠가 의심도 못해요. 아 진짜구나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더욱이 범인들이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사기를 의심하기가 더 이러면 쉽지가 않겠죠. 그쵸. 따라서 SNS, 미디어의 전화번호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예. 피해자가 만약에 발생했다, 즉시 경찰서 112, 그 다음에 금감원 1332에 신고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또 요청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또 금감원이나 은행을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등록해서 추가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아, 자, 이런 상황에서 투반전, 두 번째 키워드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차 아니에요. 한 남자, 뭐, 비닐제가 많이 요새 끼잖아요? 아, 방역 때문에? 방역 때문에 개인차에서까지 끼지는 않죠. 그쵸, 그쵸. 네. 서류봉투를 보고 있네요. 어떤 서류일까요? 납부 증명서를 비닐 장갑을 끼고 만졌다. 아.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슨 납부 증명서일지요? 자 일단 차에서 내려서 어디로 갑니다. 누굴? 한 남자가 봉투 들고 서 있어요. 자, 저 봉투 안에는 예. 일단은 이 봉투 크기만 봐도. 굉장히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 납부 증명서를 주고 그쵸. 이 봉투 가져가는 거예요. 가방을. 자, 납부 증명서를 일단은 받아든 CCTV 장면이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이 장면은요. 네. 우려했던 대로 최신 금융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인 대면 편취형 전화 금융 사기 상황이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예, 말이 좀 길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면 편취형 전화 금융 사기. 그게 뭘까요? 자, 이번 사례도 그렇고요. 예. 앞에서 봤던 그 키워드 샵 26억 원의 이 사례도 모두 대면 편취형 전화 금융 사기 수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금융기관의 지연 이체 제도 실시라 그다음에 계좌 발급 심사 강화로 최근 금융 사기 일당들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편취해가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아 가려면 피해자를 근데 훨씬 더 전화 사기보다 훨씬 더 속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스미싱입니다. 스미싱. 그 전에 저희는 보이스피싱 얘기했고요. 비슷해요. 말은 스미싱은 뭐죠? 네, 출처가 불분명한 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을 했을 때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서 이 개인 정보라든지 금융 정보가 유출되는 거, 그다음에 소액 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수법을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무슨 주소가 딸린 문자가 많이 와요. 그렇죠. 그거 클릭해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만큼 스미싱 사기 범죄가 적지 않은데요. 예.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힘든 분들을 노리는 스미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신 사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네, 분입니다. 예. 아, 이분이요. 사다리차 기사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사다리차를 구입했는데 아 하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도 줄고 형편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실제 피해자분이 받았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냥 보기에는요.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 뭐 홍보하는 그런 문자 같은데 게다가 또 보시면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이다. 이런 뉴스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말씀하신 정부 지원 대출금은요. 예. 금융사 영업점에 직접 가거나 네.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 정부 산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일단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저렇게 문자나 전화가 왔다. 예.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출을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저 문자 메시지 마지막에 접수 안내 전화번호가 있고 그 번호로 연결만 하면 바로 신청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려운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면 이 상담원이 대출이 완료된 것처럼 속이고 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앱 같은 거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그게 이거랑 같은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아마 주인공분도 평소에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근데 사정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앱을 설치한과 동시에 주인공의 휴대전화요. 해킹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대출이 다 된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일부를 갚아야 됩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현금 빨리 뽑아 오세요. 라고 유도를 할 겁니다. 네. 네. 은행에서 그래서 대출 상환을 바로 현금을 뽑아서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주인공도 의심스러워서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까지 해서 은행 직원에게 설명까지 다 들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화를 받은 거는 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당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사기 일당들의 안내에 따라서 예. 현금 일단 3천만 원을 뽑아 들고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직접 전달을 한 건데 은행 직원을 밖에서 직접 만나야 되는 경우가 살면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돈 봉투를 받아간 남자가 비닐 장갑을 꼈던 게 이게 뭐 방역 코로나 이게 아니라 서류에 지문 때문에 꼈나 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스미싱 피해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쵸. 막아야 될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창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이 메신저 왔을 때 메시지 그쵸. 왔을 때 눌러온 다음에 앱이 설치된 거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가 발생을 하면 즉시 경찰서 112, 금감원 133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미확인 앱이나 파일을 깔았다면 해킹되었을 수도 있으니 다른 전화로 경찰서나 금감원에 확인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 정말 편리한 기능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쵸. 발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그걸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아. 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자,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고요. 이를 메신저 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런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는요. 먼저 앞서 보셨던 보이스 피싱이랑 스미싱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에 지인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사기를 벌이는 만큼 더욱 사기를 의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예. 지인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네. 아, 점점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가족이나 친구가 메신저로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급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뭐 이것저것 따지기 쉽지 않아요. 내 가족이 지금 사고 났어요. 위험해. 그래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네, 전화 등을 통해서
일단 본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예. 메신저를 통해서 개인 신상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서 지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일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전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안 되고요. 피해를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경찰서, 금감원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 자, 오늘도 슬기로운 통신 서비스 이용 생활을 위한 중계방송 전후반전을 통해서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와 그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요. 아, 코로나로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리고 열 번 울리는 이런 스미싱 사기단의 범죄 행각.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나네요. 네, 아, 하필이면 또 힘들고 약한 분들을 파고들어서 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절대 이 문자나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앱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는요. 클릭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점, 예. 지워버리라는 점, 삭제하시라는 점 꼭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슬기로운 통신서비스 이용생활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